문제, 또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4회차의 문제 10번. 10번도 지금 이제 재산세 부과징수 문제입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요. 자, 1항 지문은 이제 재산세 납부 세금이 500만 원 초과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50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우리가 2개월 내 분할 납할 수 있죠. 신청해가지고. 근데 500만 원 이하가 되면, 500만 원 이하 금액은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이 초과되어버리면 해당 그 세금, 그 세액의 100분의 50, 절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2개월 내 분할 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당 지문은 맞네요, 지금. 재산세 납부 세금이 500만 원 초과되어버렸네. 500만 원 초과되어버리면 최대 얼마까지 분할 납부가 된다? 그 해당 세액. 그 세금이에요. 납부되는 세금의 절반, 100분의 50 이하니까 절반이요. 절반 금액까지를 2개월 내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버리면 여기를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 6개월 이내로, 재산세는 2개월 이내로.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나와. 5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그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으로 해야 돼. 얘가 250만 원 초과 금액을 2개월 내 분할 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예.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 지문이죠. 이제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 주택을 두 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자가 달리돼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한 과세표준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인데 주택은 각각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얘가 틀리죠. 뭐 한다? 합산한 그래야 돼. 합산한. 항상 주택은요, 주택은 달리 말하지만 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달리돼 있어도, 소유자가 달리돼 있어도, 또 이 주택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와 건물가액,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그래야 돼. 합산한 과세표준이다. 주택세를 곱해야 돼.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인데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되잖아. 그럼 신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지자체 관할구역이 해당 시군이요. 시군. 시군 관할구역, 같은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하나여라고 해야 돼. 부동산에 한해서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도 있다. 천만 원 초과, 해당 시군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무엇으로만, 부동산에 한해서 부동산으로만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전으로 세금을 안 내고 부동산으로 낸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물납이죠. 반드시 우리가 성남시에서 물납은 성남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가평군에서 물납은 가평군에 소재하는 부동산 한해서만 천만 원 초과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 물납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까지 포함이 되어서 물납이 돼.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그러나 지방교육세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할 수가 없다.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물납이 안 돼요.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한 재산세는 물납이 돼요. 3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다음 4번 지문인데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는 7월 달에 되죠. 이거 작년에 적중까지도 했는데 건축물의 재산세는 납기가 7월 달, 내년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그러면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달에 내죠. 7월 31일까지. 그다음에 토지 재산세는 9월 달에 되잖아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이거 동그라미 4번 지문 맞아요. 동그라미 5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천 미만으로 써져야 돼. 미만. 2천 미만이면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여섯 글자로 소액 징수 면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액 징수 면제는 지방 소득세도 이를 적용. 지방 소득세도 적용합니다.
2천 원 미만이면 징수제 아니한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도 적용하죠. 지역자원 시설세도 2천 원 미만이면 징수제 아니한다. 이걸 적용해요. 재산세도 적용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등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재산세 부가징수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 자, 1항은 주택의 재산세가 50만 원이요. 50만 원이면 20만 원 초과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무조건 1번이 틀렸네요. 예,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로 주어지면 20만 원 초과로 주어지면 무조건요. 2분의 1에 대해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해서는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내야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7월 말까지 재산세 됐죠? 어제까지입니까? 어제가죠? 거제까지입니까? 오늘이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인데 오늘까지 내도 되죠? 예? 오늘까지 재산세 내도 되죠? 아니죠? 어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월요일로 착각했어요. 오늘 월요일로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을 어제까지 내야 되죠. 어제까지 내야죠. 근데 어제까지 낸 주택의 재산세는 여러분 2분의 1 절반밖에 아니에요. 9월 달에 또 내야 됩니다. 9월 달에 또 내야 돼. 물론 이제 20만 원 이하가 되면 조례를 정하여 7월 달에 한꺼번에도 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50만 원이란 말이야. 20만 원 초과되면 주택의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눠서 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 지문 맞아요. 재산세를 징수하면 고지서 발급이요.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하여 징수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 방법. 근데 구분해서 고지를 해야 돼요. 구분해서. 토지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 선상공기 각각 구분이란 말. 구분. 구분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이렇게 징수되는데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고지서 발급할 때 토지 재산세 따로 고지서 발급, 건축물의 재산세 따로 고지서 발급,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오케이? 주택 따로 이렇게 고지서를 따로따로 발급하는데 근데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로만 발급해야 돼. 근데 건축물은 일일이 물건마다 고지서를 발급해.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요. 일단 이렇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 보통 징수 방법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3항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만 발급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양주시에 토지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남양주시장은 내 토지를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 토지로 구분해서 세액 계산을 해서 총 내야 될 세금이 얼마다라고 한 장으로 고지서 발급. 근데 토지가 제외된 나머지 건축물, 주택 등 이런 것은 물건마다 일일이 고지서가 날라와. 근데 물건의 종류별로도 고지서를 발급할 수도 있어. 물건의 종류별로도 할 수도 있고 물건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토지는 한 장으로 세금 고지한다는 거. 토지는 그 지역의 토지는 한 장으로만 고지돼. 내가 용인시에 있는 토지는 한 장으로만 고지. 남양주시에 있는 것도 한 장으로만 고지서 발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항 지문도 맞습니다. 동그란 4항 지문이죠. 물론 이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지만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했죠. 그러면 공장 건축물이 생겼잖아. 공장 건축물. 증설한 공장 건축물. 신설한 공장 건축물. 이거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처음으로 과세한 기준일 6월 1일부터 처음 과세 기준일로부터 무려 5년간이나 일반 건축물 세금의 100분의 500. 100분의 500이 5배요. 일반 건축물의 세금이 1,000분의 2.5거든. 분모 1,000, 분자 2.5. 분자 2.5. 한마디로 0.25%죠. 일반 건축물의 세율이. 요놈의 100분의 500. 5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건축물이 1000분의 2.5라고 배웠잖아요. 일반 건축물이
까먹어도 뭐라고 안 할게요. 일반 건축물이 1000물이 2.5인데 여기에다가 몇 배를 중과세한다? 5배를. 처음에 과세한 날 기준일로부터 5년 동안이나 적용한단 말이에요. 5년 동안이나 5년 동안 적용한다. 이건 무조건 맞는 말로 나와요. 맞는 말로. 과밀국제 권역의 공장 신설 증설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인 1000분의 2.5에 5배. 그러면 1000분의 15가 돼. 1000분의 12.5가 돼. 1000분의 12.5가 됩니다. 1000분의 12.5 암기라고 써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0분의 2.5에 5배를 5년간 적용 중과세한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1000분의 12.5 이거 암기라는 소리 아니에요. 100분의 500, 5배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자, 지하체장은 결론이요. 수시로, 수시라 말 드리죠. 수시로 부과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시로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수시란 말 안 쓰고 다시라고 해요, 다시.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부과된 것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는 수시로 부과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맞고 없다 그러면 틀리고. 예. 그러니까 재산세는 수시로도 부과징수할 수도 있어요. 수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예?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거 이제 종합적인 문제죠. 이제 전체적인 거. 1항은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 환경지구 안에 임야니까 보호가 필요하네. 상수원 보호를 해야 되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과세되는데 분리과세 대상이죠. 예? 세율은 1000분의 0.7, 분모 1000의 분자 0.7. 자연 환경지구 임야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잖아. 예? 보호가 필요한 임야. 예,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죠. 환경지구 임야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있어. 유료, 무료, 불문하고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료, 무료, 불문하고. 에이, 유료일 때는 과세된다 그래야 돼. 유료일 때.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돼. 여러분들이 공용 주차장으로 여러분들 토지가 사용되는데 1년 이상이나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재산세 비과세야. 근데 내가 세를 받아. 그럼 유료로 사용되게 되죠? 이런 경우는 과세됩니다. 유료로 쓰여지는 부분은 꼭 과세라고 그랬어. U자 들어가면. 동그라미 3항. 자,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토지 소재지 등 재산 소재지로 한다. 맞아. 2번 이미 틀린 거 나왔걸. 재산 소재지가 된다는 거. 재산세는 일일이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인데, 아, 이거 일부 건물, 일부라 보고 돼 있네. 일부. 집안채. 일부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되고 있죠.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당연히 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일부 절반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재산세에서는 맞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재산세는 5가지를 대상으로 하죠. 토지 재산세,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거를 5가지를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자, 그래서 문제 12번은 정답이 몇 번이 틀린 거다?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건데, 요 12번 형태 문제가 여러분들 16문제 중에서 한 4개 정도 돼요. 4개, 5개 정도. 이건 이제 난이도가 하여 하. 난이도가 하. 이런 걸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됩니다. 난이도가 하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죠.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1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때 주택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해당되는 토지가 주택토지로 보는 거죠. 재산세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재산세에서는 10배죠. 지금 그 10배에 해당되는 것을 주택토지로 본다는 것을 오늘만 여러분들이 8번을 들은 거야. 그럼 앞으로는 22번을 더 이야기해 주겠어요. 예, 그러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 이거야. 틀릴 일이 없다. 그럼 출제는 돼.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자 무상으로 받았지.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딱 밑줄 치고 매수 계약자지. 공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그랬어. 그럼 재산세 납세무가 있는 것이죠. 동그란 사망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라고 그래. 해필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날짜로 재산세 과세되는 물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가 된 거야. 해필이면 6월 1일 날짜로 잔금도 치르면서 양도 양수가 된 거야. 그러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무는 양수인에게 있어요. 누가 양수인이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무자여 양수인이여. 한 글자 양도인 양수인. 예? 양수인이여요. 양수인이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 양수인이 제일 뭐라고 해? 예? 양수인 제일 재수가 없어. 예? 그죠? 하루만 늦추면 되는데. 예. 하루만 늦추면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 실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6월 1일 날짜까지 잔금이 치러지게 되면 누가 당해년도 재산세 내는 사람이다? 양수인이다 이 말이야. 6월 2일 날짜 이후로 잔금이 치러지게 되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누가 내는 사람이다? 매도인이 내는 사람이다. 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4월달이나 5월달에 그 분양되는 거 아파트 분양되는 것은 4월달이나 5월달에 잔금이 치르게 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4월달이나 5월달에 잔금을 치르게 될 때는 일부러 잔금을 늦추잖아. 언제 늦춰?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늦추잖아. 뭐를 물더라도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재산세가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 막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될 수 있으면 5월달에 분양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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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에 잔금 치르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5월달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잔금을 치르게 되면 6월 1일날에 분양받은 사람이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5월달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분양받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연체이자 물고 6월 2일 이후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등기를 넘긴다니까. 오케이. 실무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또 이렇게 5월 달이라 요즘 다 알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 알게 돼. 모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그 4월 달에 5월 달에 막 매매 거래가 될 때는 막 잔금을 막 5월 달에 막 6월 달에 잔금을 치르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 입장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 예? 요 6월 1일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되고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러서 등기 치르게 되는 것은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야 되는 것이니까 매도인 양수인 서로 간에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서 이걸 결정하십시오라고 해줘야 돼. 알겠죠? 예, 그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동그란 사망 맞습니다. 동그란 사망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항 지문입니다. 자,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란 말이야.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고 관할 지자체장이 세금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으로 징수되는 세금이에요. 또는 우항입니다. 주택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한 안 된다니까. 주택은 무조건 합산한 과세 표준. 주택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리 돼 있어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죠. 주택의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이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죠. 1000분의 1이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까지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1이죠. 0.1%. 6천만 원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우왕 지문이 틀렸네요. 주택에 대한 세율을 계산할 때는 주택의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가액을 구분해 합산해요. 합산해가지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14번, 이제 문제 14번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것은 그랬네. 7월 달에 재산세 내는 거 3개 있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가 7월 달입니다.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선박 항공기도 7월 달에 되죠. 동그라미 이번 주택의 재산세인데 분명히 가로 안에 20만 원 초과이다. 동그라미 밑줄. 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되네. 그럼 2분의 1씩 나눠서 내면 되겠네요. 2분의 1의 세금은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또 나머지 2분의 1이 남잖아.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요 2분의 1씩 7월 달과 9월 달에 내야 되는 것이죠. 동그란 3항입니다.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 아, 그러면 이거 물납할 수 있네. 근데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그것까지는 맞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네 글자가 틀려버린 거예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그래야 돼. 같은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해당 납세 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죠. 해당 관할구역에 소재해야 돼. 남양주시에서 물납은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성남에서 물납은 성남시 소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죠.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거네요.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항 지문입니다. 14번에서 자, 주택을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도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여 합산여. 합산 여러 번 나오네. 토지 건물가액을 주택은 합산한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나중에 이제 지분별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세액 계산한 다음에 그 세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각자 지분권자별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일단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재산세가 납부세금이 250만 원 초과되면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한다.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한다. 시장구조 등한테 제출해서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어. 여기 분납 앞에다가 일부를 세 글자 씁니다. 좀 일부를 분납하게. 아, 있네, 있어. 앞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일부를 이렇게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어요. 전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일부씩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거지. 2개월 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서. 그래서 5항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250만 원 초과 2개월 내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신청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도 이거 이렇게 사례형으로 됩니다. 이거 이렇게 사례형. 이런 사례형이 16개에서 최소는 2개 정도 돼요. 이렇게 거주자 갑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거주자 갑은 2023년 5월 20일 날 을로부터 국내 소재 토지를 취득했다. 국내가 토지를 5월 20일 날 취득했다. 그러면 5월 말 이전에 취득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 을에게 있는 거지. 갑은 을로부터 취득이니까 갑에겠죠. 갑이 양수인이죠. 갑은 을로부터 취득이니까 갑이 양수인이죠. 양수인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재까지 계속 갖고 있다 이거요. 그럼 2023년도 갑의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이랑 갑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재산세는 9월 달에 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지금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됐어요. 토지만 취득한 거예요. 토지 재산세는 9월 달에 내죠.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토지 재산세. 그다음에 갑의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금을 누가 결정해?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확정돼. 내가 신고로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토지 재산세를 내가 신고하는 거 아니라 지자체 시장 군수 등이 결정해서 확정돼. 맞아. 동은 3번. 갑의 재산세 납부 세금이 250만 원 초과되어 무려 1,600만 원이나 되네. 그럼 무조건 500만 원 초과지. 그러면 절반. 1,600만 원의 절반은 얼마? 800만 원을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할 수도 있지. 500만 원 초과는 무조건 50% 금액.
1600만 원이면 800만 원까지, 800만 원까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어. 2개월 내에. 네,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요. 갑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가. 아, 부가 제척기간. 언제부터 토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부터 부과할 수 있어. 그리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죠? 이날부터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제척기간 기산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그래야 돼.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언제부터 부과 가능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로 부과 가능한 거요. 그래서 언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 시작한다? 기산이란 말은 시작하는 날.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에 납세문 성립일 6월 1일부터 재산세 납세문 성립되는 날 이날부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 답은 4번이에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부가 제척기간 기산일이라고 단서가 있어. 단 징수 세금 징수 재산세는 고지에서 징수되지. 고지에서 세금 고지 징수돼. 그러면 징수에 대한이라고 그래. 징수권에 대한 또는 징수에 대한 해도 되고 징수권에 대한 그 납세무 소멸 내는 소멸시효 기산일이요. 소멸시효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 자, 토지에 대한 납부기한 다음날은 10월 1일이죠. 9월 달까지 내니까.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죠. 그러면 납부기한 9월 30일.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다 그래야 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이죠. 그럼 고지된 거 세금 9월 말까지 내도록 돼 있잖아. 토지 재산세는 그러면 토지 재산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자, 이미 고지된 거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9월 말까지 안 내면 과세관청에서 징수할 수 있죠. 그래서 9월 말 다음 날인 10월 1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입니다.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는 달라요.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 부과하는 것은 제척기간이고 징수는 이미 부과된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제척기간 기산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날부터 우리가 제척기간 기산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9월 말까지가 납부 기한이므로 9월 말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가 우리가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야. 그러면 부가 제척기간 기산일로 나오면 매년 6월 1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징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 9월 30일 다음 날인 언제? 10월 1일. 근데 건축물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로 가야 돼? 건축물은 7월 말까지 돼야 돼. 그러면 건축물의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해야 돼? 그래, 8월 1일. 건축물의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8월 1일부터 적용. 토지에 대한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9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므로 10월 1일. 건축물이든 토지든 부가에 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부가에 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 기준인 6월 1일. 오케이? 에? 부가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고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건축물은 납부기한 다음 날인 8월 1일이고 토지는 9월 30일 납부기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요. 됐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어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갑의 재산세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의 재산세 산출세금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란다. 세부담 상한이죠. 근데 세부담 상한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작년치 세금에 얼마로 한다고? 100분의 150이요. 토지잖아. 예?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재산세 세액 상당액의 얼마로 해?
100분의 150. 아,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죠? 세부담상은 얼마로 해? 토지는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죠? 세부담상은 맞아. 5번도 맞잖아.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나오네. 이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과세권 다 충족했는데 비과세 대상 아닌 거.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요. 임시건축물 과세 기준일 6월 1일까지 현재까지 1년 미만 됐어. 1년 미만 된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또는 2번 철거 명령 받았다.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됐다. 근데 그 주택과 그 부속 토지, 토지 대지, 대지는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주택이 철거 명령 받았네. 주택이 철거 명령 받았으면 그 주택의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가 되고 그 주택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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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는 철거 안 돼. 철거 명령 받은 이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요. 대지는 과세. 철거 명령 받은 주택의 건축물은 비과세. 땅, 대지는 과세. 대지는 땅은 철거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지로 나왔잖아. 대지. 철거 명령 받은 주택과 그에 딸린 대지, 대지. 그 대지 부분은 꼭 과세된다 이거예요. 철거 명령 받았다라도 대지는 과세된다. 그다음에 국어는 무조건 비과세요. 농업용 도랑, 자연유수 도랑,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유수에 대한 국어 도랑이나 또는 농업용으로 쓰는 수로, 국어 등 무조건 국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비과세요. 국어는 무조건 비과세요. 농업용 수로, 자연유수 수로 다 비과세요. 국어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도 비과세돼. 물론 전답 과소한 대지는 과세돼. 그러면 전답 과소한 대지가 제외된 전답 과소한 대지가 제외된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뭐가 된다? 비과세. 그다음에 도로도 비과세 받아. 도로 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목적으로 제공할 목적인 사설 도로도 비과세 받아. 근데 도로도 비과세 받는데 단서가 있어. 가로 안에 휴게시설, 도로 관리 시설 등 이런 것은 비과세에서 제외되고 과세돼. 예? 과세돼. 그러니까 도로는 비과세 받는데 휴게시설, 주유소 등은 수익이 생기고 있잖아. 휴게시설이나 도로 관리 시설 등 이런 것은 재산세가 과세되고 그러한 휴게시설, 관리 시설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로나 그 밖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할 목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까지 비과세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천도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제방도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방금 국어 비과세 받았죠? 그 다음에 유지, 묘지 등 뭐 이런 것도 비과세 받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나 묘지 등 뭐 이런 것도 비과세 받는데 단서는 있죠?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과세되죠? 생각납니까? 특정인의 전용이라고 그래.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되죠. 특정인이 전용되는 제방은 과세되더라 이거예요. 과세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재산세 부과징수 설명으로 옳은 거요. 이거 재산세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게 옳은 걸 다 찾아야 돼. 기억.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날짜 맞아. 동그라미, 그럼 니은이죠. 니은. 자, 요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지정이 됐다. 법률로 지정이 됐다. 뭐뭘로 최종님 시험님으로 지정됐다. 비과세 맞네 이거.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네 이거. 법률로 지정됐잖아. 최종님 시험님 재산세 비과세. 그다음 디귿이죠. 재산세 납부 세금이 500만 원 이하야. 그러면 250만 원 초과된 그 금액은 납부 기한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도 있네. 예, 500만 원 이하야. 그럼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은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디귿도 맞네, 이것도. 디귿도 맞아.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우리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또 두 글자 과세로 되었네. 그러면 외국 정부 재산도 과세되죠?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으면 외국 정부 재산에 대해서도 그대로 부과돼. 그러니까 리을도 맞지. 그 다음에 미음은,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여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도 있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 올해만 적용. 가감할 수 있다. 해당 연도만 적용. 미음도 맞아. 그래서 다섯 개가 모두 맞습니다.
다섯 개가 모두 맞아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고 17번으로 재산세를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17번 같은 여러 문제 참 좋은 문제가 돼요. 하여튼 여기 문제 나온 건 다 좋은 문제예요. 버려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18번은 과세 대상인 거,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 거, 내야 되는 거. 1번 해운역 골프장 토지는 100억이나 돼도 종부세 안 내, 안 내. 이건 종부세 안 내. 왜? 해운역 골프장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에서 4%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100억 원에 4%면 엄청날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안 냅니다. 예? 안 내요. 예? 예, 분리과세 토지. 이것도 그래. 사회복지사업자, 복지시설, 소비목적, 농지. 농지, 농사 짓잖아. 농사 짓고 있잖아. 이거 농지. 이것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안 내. 상가나 공장. 건축물은 절대 종부세 안 내요. 예? 상가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은 종합부동산 대상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허가 토지죠?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죠. 그러면 허가 등을 안 받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죠. 종합부동산세 내는 토지는 상가 등 토지 별도 합산 대상과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등 같은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등 이런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되고 있죠.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이런 해운역 골프장 토지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 건축물은 대상 아니야. 상가니 공장이니 건축물은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실제로 몇 차례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항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내 주택이 있는데 내 주택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한옥마을로 등록을 해놨네. 그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그런 주택이죠.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돼. 종부세 안 낸다 이 말이에요. 합산 배제 주택이 돼.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요. 일단 요 합산이 되는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합산되는 주택에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래? 합산에서 배제된다 이거. 합산에서 반다 배제 주택이요. 그리고 기타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해. 크게 합산 배제 주택은 임대되는 합산 배제되는 임대 주택이 있고 기타 합산 배제 주택이 있어.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 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이야.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끝에다 하나만 또 써라. 또한이라고 써. 또한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다 써요.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등록 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러니까 합산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합산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주택 수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이때 주택 수 계산에도 뭐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합산에도 배제하고 오케이. 그리고 2번 자 납세지 세무서장으로 가야 되지. 종합부동산세니까 국세니까 250만 원 초과되면 자 일부를 한 말 돼 있네.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지. 근데 작년에 200만 원일 때 6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틀렸잖아. 200만 원은 분납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작년에 진짜 기출이라니까 이거 33일 때 200만 원 그러면 안 돼. 250만 원 초과. 이거 풀면 다 해결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오후에 문은 문제 있지 이거. 여기서 다 나중에 지문 나와.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난 분명히 해줬어. 여러 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을 해서 그래. 난 한 과목만 하지롱. 나는. 예. 그러니까 나는 또 일주일에는 여러 번 해, 여기저기 해서. 여러 번 해니까. 이제 장점은 있어. 근데 단점이 있어. 예. 오전에 했던 내용을 또 오후에도 해야 되고, 예. 또 내일 가서 또 해야 돼. 오전, 오후에. 예. 얼마나 지겹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할 때 지겨우면 저를 생각하면 돼. 그 교수님은 얼마나 지겨울까. 예. 그래도 하잖아. 왜? 돈을 벌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요?
그래도 해야 돼. 지겹더라도. 왜?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합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란 사망입니다. 자, 과세 기준 연재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토지 갖고 연령의 세액공제 받지 못한 거예요. 주택에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받아야 돼. 토지에 대하여 3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출제된다니까 말장난으로. 주택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65세 이상이면 뭐 연령의 세액공제 받지. 60세 이상부터 되니까. 그런데 왜 틀렸다고? 동그란 3번이 토지에 대하여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어요.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디서 받는다? 주택에 대하여.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 동그라미 4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이건 시행령 규정이거든. 시행령 규정에서 제가 이론에서 안 해줬던 건데 이거요.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하고 들어봐요.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하고 내가 일반주택하고 각각 보유하고 있어. 그럼 나는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니까. 다시 말하겠어.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내가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두 개 주택이어도 하나가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요 일반주택, 내가 일반주택에서 실제로 거주 살고 있어야 되고 내가 요 일반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뭐요? 1세대 2주택으로 안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야, 실무에서 많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 어렵게 낼 때는 역을 건들어요. 다시 한번 합산 배제되는 일반주택, 임대주택 한 채와 일반적인 일반주택 또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2주택을 갖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요 일반주택으로 내가 실제 거주한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요 일반주택으로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1세대 뭘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 이거요. 오케이?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돼. 일반주택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항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나 됐네. 그러면 맞네 이거는 주택에서 그랬어요. 이거 주택분 세금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보유했다. 1세대 1주택 주택의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라고 하죠. 보유기간별 세액금을 세액공제다. 옛날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토지에서 해줘? 주택분 세금에서 해줘? 주택분 세금에서 해줘야 돼. 토지에서 해준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항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나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 면제 일부 경감. 경감이란 말이 일부 세금이 감면을 경감이라고 그래. 그러면 비과세 과세 면제 일부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과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고 과세 면제는 100%를 세액공제해 준다라고 그래. 100%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세액 감면이야. 감면. 100%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면제라고 그래. 그러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100%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과세 면제.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무엇도 준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준용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해요. 그러면 납세 고지서에다 이게 중요해.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야 될 줄 구분해야 돼. 주택세금, 토지세금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기재해가지고 구분 기재해가지고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너무 중요해. 이번에다 별표 쳐 이거. 별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할 때는 납세 고지서에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
주택계단세금, 토지세금을 구분이라, 꼭 구분해야 돼. 작년에 이걸 통합하여 그러면 틀려. 구분해서 과세표준과 세금을 구분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야 돼.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공동소유자 각자마다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소유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각자 소유주택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군지역에서 실제 경작되는 개인소유 농지가 있어. 그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고 있네.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과세 틀리죠. 군지역에서 실제 경작되는 개인소유 농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제외돼야 돼. 제외돼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주택계단 종합부동산세인데 1세대 1주택자란 말 들어있고 연령이 70세나 됐네. 그러면 60세 이상은 됐으니까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받아. 주택이니까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받아. 1세대 1주택. 근데 3년 보유밖에 안 됐어. 보유기간 공제는 안 돼. 에? 왜? 5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70세는 됐고 나이는 60세 이상은 됐지만 보유기간은 5년 이상 안 되고 3년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안 돼. 뭔만 돼? 연령별 공제율 곱한 금액.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를 해줍니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만 해줘요. 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안 해준다? 보유기간이 3년밖에 안 돼서 그렇단 말이야. 보유기간은 세액공제는 안 되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만 해준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28번까지 풀어드릴게요. 네.